여러분들 하이롱. 안녕하세요. 우리 담미호님도 안녕. 하이롱. 아 여러분들 담미호님 오늘 뭐 하는 날인지 알죠? 오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 가족 사항도 녹화하는 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멤버들이 가족 사항 녹화하려고 다 모일 거예요. 오늘 오후 7시에 다 모일 건데 지금은 8시 50분입니다. 이렇게 10분 전에 이렇게 담요님이랑 만난 이유가 오늘 몰래카메라 할 거예요. 가족사항을 하다가 갑자기 가족사항을 녹화를 하다가 막 이제 가족사항을 역할 놀이 하다가 갑자기 담요님이 갑자기 울어버리는 거죠. 갑자기 울어요. 갑자기 운다고요? 네 정말 서글프게 울어요. 정말 서글프게 울어서 서글프게 우는 담요님을 제가 조금 몰아세울 겁니다. 아니 녹화 때 울면 어떡하냐. 아니면은 이렇게 집중하시라 이렇게 몰아붙일 겁니다. 담요님도 저한테 불만이 있듯이 이제 말을 하고요. 서로 약간 네. 정적 분위기, 서로 약간 다툼 분위기를 한껏 멤버들 앞에서 네. 티를 내주시면 이제 멤버들의 반응은 멤버들의 반응은 어떨지 우는 연기 어렵겠지만 뭐 들켜도 여러분들 뭐 재밌고 뭐 안 들켜도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쨌든 담요님이 갑자기 울어버린다면 멤버들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봐요. 지금 살짝 해볼까요? 살짝 해볼까요? 살짝이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살짝. 흑흑흑흑흑흑흑. 참 애드립 있겠다. 저희는 말을 좀 줄여야 돼요. 확실히 이제 저는 잘 연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말을 안 하도록. 나 티 나는지 봐줘. 담면이 티 나요. 티 난다고요. 티 나? 티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담요님 그래도 이따 얘기하자니까. 지금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 있잖아요. 티나다 못하겠어. 어떻게 할까? 이따 녹화합시다. 일단은 녹화를 합시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담요님 이따 얘기하자고. 어때요? 아유 어색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평소에 안 그랬잖아. 안 그러니까 더 어색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봐요. 욕을 할까? 화이팅! 안 돼. 하! 야, 담요야, 너 뭐 하는 양반이야? 헐, 나 이런 양반이다! 어제 그냥 해봐요. 뭐, 티 나는 건 어쩔 수 없어. 담요님이 조금 열연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믿을 것 같아. 제가 마이크를 많이 끼고 나는 한숨만 쉴게. 한숨만 그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말하면 티 날 것 같아. 네 알겠어. 네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네 네 알겠습니다. 이따 봐요. 네 요런 할게요. 제발 액션. 아유 아침 일찍 오늘 쉬는 날이니까 일어나가지고 아래 데려갔어. 재밌는 야구라도 봐야겠네. 아유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절대로 다른 일은 안 하고 누워서 TV만 보고 잠이나 자고 그래야겠다. 히히히. 혼자 먹으니까 진짜 재미없다. 아빠 언제 일어나지? 아빠 오면 소꿉놀이 100번 해달라고 해야지. 안 되겠다. TV는 나중에 보고 그 위에 올라가서 누워서 만화책이나 봐야지. 요루한테 걸리면은 소꿉놀이 100번 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우리 여보는 어딨지? 담요님 왜 안 해요? 담요님! 네? 왜 안 해? 어제는
뭐야? 기한테 네? 카미아님이랑 1대1 통화하고 오세요. 아니야. 아니 그냥 녹화 끝나고 얘기하자니까 그냥 어? 아이씨 나 지금 얘기해. 나도 이 분위기 짜증나. 지금 얘기하고 와. 아니야 할 수 있어. 아, 이미 조졌는데 뭘 해. 이미 분위기 다 조졌는데. 아 형 지금 빨리 풀고 오는 게 맞다니까 진짜. 알았어. 어 빨리 해. 아니 근데 인간적으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왜 그래? 뭐가 왜 그래? 선비야 뭐 또 무슨 일이야? 담미야 이제 통화 받아봐. 나 일단 녹화 못 하겠고 담미님 이제 통화 받아보세요. 담미님 잘못했다니까 그거는. 그게 왜 내가 잘못한 건데 네가 잘못한 거지.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평소에 짜증낸 적이나 있냐? 나는 그럼 짜증낸 적 있어? 나는 그럼요? 어떻게 말했지? 기다려봐요. 얘기해볼게 내가. 아 담미야 그냥 녹화하자. 아 하자 담요는 그냥 이거 끝나고 얘기해 그냥. 아 담요님? 네 끝나고 하자. 끝나고 얘기하자. 야, 우리 둘이 문제였잖아 어차피. 하자 다시 한다. 담요님 다시 할게요. 네 뭐요? 아, 하기로 했어요? 네, 아침에 끝나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근데 하고 끝나고 합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할게요. 네. 오케이, 선발. 액션. 아, 오늘 회사 쉬는 날인데 오늘은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소파에 누워서 내가 좋아하는 야구 프로그램이나 봐야겠다. 오늘은 절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TV나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겠지. 토킹이랑 노는 건 재밌는데 계속 토킹이랑만 노니까 재미없다. 오늘 쉬는 날이니까 아빠 오늘 출근 안 하겠지? 아빠 좀 이따가 일어나면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해야지. 소금 요리 100번? 요루는 오늘 피해 다녀야겠네. 아휴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만화책이나 봐야겠다. 아휴 변비 탈출했네. 아유 속 시원해라. 여보. 아유 잘 만났다. 아유 지하 가서 창고 정리 좀 해봐. 아 여보 너무 귀엽다 오늘. 아 여보도 오늘 장난하는 게 졸라 귀엽네. 창고 정리하고 와. 아, 알았지? 그래. 여보 오늘 연기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애들이 이렇게까지 속을 줄 몰랐잖아. 대태기한테 전화까지 오더라고. 카카오톡. 그래 얘들아 이 ㅅ 태태기한테 전화 왔었는데 걱정돼서 돌아가지. 이 형이 시킨 거야.
네, 팬 여러분들 보고 계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잉유맨이고요. 오늘 몰래 카메라 했어요. 아, 저는 솔직히 그냥 모바일 게임 유희왕하고 있었고요. 싸우든 말든 관심 없었어요. 아니오님하고 잉여맨이 싸웠을 때 어땠어요? 아, 근데 솔직히 저 안 믿었어요. 안 믿었고. 아니, 뭐, 일단 두 분은 네. 멤버들이 이렇게 다 있는 방에서 그렇게 싸우실 이 그런 게 아니니까. 거짓말 같았어요. 아, 잉여맨님이 착하나?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 대특기님 뭐 속으셨나요? 진솔하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아, 진지하게 말해주세요. 네, 제가 실제로 잉여맨님 성격과 담미언니 성격이 개쓰기 파탄자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멤버들 앞에서도 그렇게 싸울 줄 알았고요. 네. 그리고 너무 이제 그 여기에 그 멤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는데 너무 창피해서 일단 담미호를 빼내고 싶었어요. 아, 너무 창피해서. 네, 너무 얼굴 붉어져가지고 아까 창피해서 남사스럽게 막. 네, 그래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아, 그러면 태태기님은 멤버들 앞에서 싸운 적 없다는 거죠? 그럼요. 있었던 것 같은데. 인터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